아이돌의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을 위한 온리 아이돌 액션 대전 버라이어티 대격돌 아이돌리. 아, 저희가 말이죠. 네. 1회를 마치고 나서 뜨거운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야, 어떻게 이런 방송이 이제서야 하냐고. 그러니까요. 야, 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제가 다음 또 대전 버라이티다 보니까 대전에서 또 난리가 났대요. 네, 대전에서. 예. 그리고 이거 또 다국적 예. 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100억에 해외를 팔리고 있대요. 100억에. 100억에? 100억에. 아, 좀 깎았네. 200억에 우리가 좀 딜을 했었는데. 아, 100억으로 낙찰됐군요. 네, 예. 뻥버라이어티 계속 되는 건가요? 예? 예. 뻥버라이어티.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건 뻥, 대전 버라이티니까요. 뻥버라이어티. 뻥뻥 터지니까요. 예. 반응도 어때요? 주위에. 제 여러분들은. 힘들겠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 아, 힘들면 빠져. 아, 힘들면 빠져. 아, 좀 괜찮습니다. 아, 힘들면 빠져야지. 주변에서. 아, 네. 괜찮다고? 네, 유키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땠어요? 반응들 주위에서. 이제 저의 이미지가 좀 좋아졌어요. 뭐, 다리 긴 그룹. 뭐, 모든 거 다 이겼잖아요, 저번에.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반응 굉장히 좋아요. 예능감 좋다. 너는 예능돌이다. 리액션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이게 3대 요소 중에 들어가거든요. 잠깐만요. 3대 요소에 리액션 없었잖아요. 맨날 할게요. 아니, 3대 요소에 들어가요. 리액션. 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VCR이 네. 나가고 나서 네. 유키스의 VCR 담당 일라이 군을 초빙했습니다. 일라이! 아, 잘생겼어요. 미모를 갖고 있는 우리 또 일라이 군이 저희 프로그램에 온 소감을 영어로 한번 It's good to be on Idol League with our UKIS and JAB members and we'll do our best today to make everyone happy and we'll try our best. Thank you. 우리 일라이는 어떤 거 준비했어요? 무술을 했어요, 무술. 네. 무술? 태권도가 아니라 무술. 태권도, 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죠? 발차기 하나만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야, 여기서 발차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발차기 하는데 와, 나 UFO도 떨어지겠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저희 팀에도 예. 새로운 뉴 페이스가 있습니다. 뉴 페이스. 예. 바로 민우예요. 민우. 민우. 민우 씨의 아, 춤 한번 보여 주실 수 있겠죠? 야!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아, 민우? 저희는 저번 주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라이의 각오 한마디. 네, 일단은 저희 여기 중에 등치 제일 큰 놈들, 큰 놈들, 큰 사람들. 잘했어. 그게 산의 놈. 예? 한문이야, 한문. 용이 아니야, 용 아니야. 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등치 제일 큰 사람들이 여기 있으 네. 여기 이 팀에 있으니까 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왜냐면 운동이요, 운동. 못하는 게 없는 친구거든요. 네. 진짜 웃겼어요. 네. 저기 여기 다 있는 사람 중에 등치 큰 놈 두 명. 너무 재밌어. 오늘 MVP 치열하겠는데요. 치열하겠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플레이! 오메! 전쟁은 계속된다. 유키스 대 제아. 제아 대 유키스. 짐승보다 거칠고 화산보다 뜨겁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아이돌 배틀. Are you ready? 자, 오늘 저희 구성할 프로그램은 말이죠. 네. K-본부의
가장 장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네. 뭘까요? 혹시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모르겠죠? 네. 1984년 4월에 첫방을 했어요. 네. 무려 인기대 25년간 방영된 바로 그 프로그램을 오늘 저희가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뭡니까? 뻥 버라이어티 아닙니까? 네. 250년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조선시대에도 방영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해왔던 놀이를 저희가 해볼 겁니다. 세종대왕님이 네. 깜짝 놀라고 점심 먹고 하셨다는 그 게임. 그렇죠. 세종대왕님이 웃다가 배꼽이 빠졌던 놀이. 그렇죠. 네. 바로 가족으로 깐. 가족으로 깐. 최고 분당 시청률을 기록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와. 그 게임을 오늘 해볼 텐데요. 바로 불가 아폴자이. 불가 아폴자이. 호참 선배님 한번 따라해봤어요. 그 몇 대 몇 한 번만 해주세요. 몇 대 몇. 아니 표정이 중요해요. 25년 전통의 전국민 게임 볼과 볼 사이. 각 팀 대표 한 명씩 출전. 손도 눈도 사용 금지. 오직 볼의 감촉만으로 물건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Ready, fight! 그러면은 저희가 네. MC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시범을 보여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 앉아서 네, 앉아서 그러면 저희가 눈을 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 나 공포스러워 나 무섭다 눈을 감았는데 리액션이 이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 거짓 리액션이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진짜 양팀의 지금 리액션 좋았어요 좋았어 이럴수록 얼마나 우리가 쫄겠어 네.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버라이어티라는 거죠 리액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정말 지금 진짜 나왔어요 아니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죄도 안 무서워요 죄도 안 무서워요 잠깐만요 지원이 형 뭐야? 지원 씨가 이렇게 방송 중에 반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건 진심이에요 자 저희가 일단 앉죠 앉고 저게 안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 아니 출연료를 받았으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해야죠 자 그러면 주세요 자 주세요 언제 주는 거야 빨리 줘 아 줘 야 잠깐만 아 줘 야 잠깐만 야 잠깐만